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일어난 학생 독립운동은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이었지만 그동안 소홀히 다뤄져 왔습니다. 독립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날짜 3월 1일일 텐데요. 3.1 만세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독립운동이 11월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요. 학생의 날이라고 하면 아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2006년 지금 이름으로 바꿔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학생들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에 제정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29년 10월 30일 광주 나주 간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선 남학생들과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일본 경찰은 일방적으로 일본 학생의 편을 들게 됩니다. 이런 차별에 분노한 학생들은 11월 3일 일왕의 생일인 명치절을 기해 광주 시내에서 대규모 항일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시위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한 일제는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게 되고 대대적으로 시위 주모자 검거에 나섭니다.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11월 12일 2차 시위를 이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광주 학생들의 투쟁 소식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은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이어지고 전국 320여 개 학교 5만 4천 명 이상의 학생이 시위나 동맹 휴학 등에 참여한 대규모 항일 운동이 됩니다. 학생 독립운동은 국내뿐 아니라 간도 상하이, 베이징 일부를 넘어 미주까지 번져간 대규모 투쟁이었는데요. 11월 3일은 3.1 만세운동, 6.10 만세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으로 꼽히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